우리는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하며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중심을 타도하고 불합리한 우리 생활의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앞섰지 못하고 사회로서 사회를 타당치 못하는 이상적 조건을 건설할 뿐이야! 단순한 어떤 조국 광복이나 민족 독립이 아닌 총체적인 민족 혁명이면서 나아가서는 사회 혁명까지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해 주었고 어떤 운동 노선을 명확히 천명해 줬다는 점에서 의열단 노선은 굉장한 수확이었죠. 선언 발표 후 류자명은 의열단의 선전 책임자로서 경문이나 경고문 등을 작성해 국내로 발송한다. 선언 전후 발생한 김상옥 의거는 가장 악명 높던 종로경찰서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변화된 투쟁 방법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다. 3월엔 다시 황옥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의열단의 제2차 대암살 파괴 계획으로 바로 김원봉이 류자명을 찾아왔을 때 류자명을 연결선으로 김한과의 국내 접촉이 있은 후 실행된 사건이었다. 대량의 폭탄과 일본 경찰이 개입된 이 사건은 류자명이 영입된 후 조선혁명선언에서 밝힌 민중 직접 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단원들이 체포됨으로써 의열단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고 일제에겐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지방에 진도 7.9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10만이 죽고 주택 50만 채가 파괴되거나 불탔다. 그러나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조선인의 폭동 음모설을 퍼뜨리며 최소 6천에서 2만 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의열단은 송토문을 발표했고 복수 계획을 모색했다. 김지섭이 일본 황궁을 향해 던진 폭탄 세 발은 바로 무차별 학살된 조선인의 원혼에 대한 복수였다. 이때 의열단의 통신처는 사수함을 사용했는데 이것을 통해 계획의 진행 상황들이 전해졌다. 사수함 열쇠를 가진 류자명은 계획의 시작과 전개 과정, 결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상황들은 류자명을 통해 의열단 간행물로 발간됐다. 계속된 거사 실패와 재정난으로 의열단의 활동은 위축되고 있었다. 결국 1925년 8월에 의열단 지도부는 광주로 이동한다. 이것은 의열단의 투쟁 방법에 있어 기왕의 암살 파괴 운동에서 무장투쟁 노선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류자명은 아나키즘 시각에서 암살 파괴 공작을 호소하고 대부분의 의열단원은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한다. 황포군관학교는 1924년 1월 중국 광동에서 개최된 제1차 국공합작의 결과였다. 군사간부를 양성하던 당시 최고의 군사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기약 없는 일제 통치에 맞서기 위해 인재 양성을 통한 독립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所以我想呢，像金元丰啊，像柳志明这些人呢，到1926年对他们来讲呢是一个转折。他们认识到通过这个国共第一次合作呢，他们认识到这个恐怖的这个暗杀的这个道路啊，不能够解决问题。对。哎，那么完了，他们就开始组织，就是有义律团呢，义律团的纲领啊什么已经开始发生变化。 1926년 12월 28일 일제의 대표적 수탈기관인 동척에 폭탄이 던져졌다. 의열단은 나석주에 의해 감행된 것인데 이 계획은 류자명과 북경에 있던 김창숙에 의해 주도됐다. 김창숙이 모금한 자금으로 나석주, 한봉근, 이승춘, 류자명이 함께 참입하려 했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나석주 홀로 감행하게 된 것이었다. 천진에서 나석주를 보낸 류자명은 의열단 개조 회의에 참석하자 광주로 간다. 의열단 지도부가 황포군교에 들어가면서 일본은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처럼 중산대학에 들어가기도 했다. 조국 광복의 꿈을 안고 중국으로 들어갔던 가난한 한인 청년들이 실력을 키워가며 독립운동을 준비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로써 중국 국민혁명의 본거지였던 광주는 한인 독립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것이다. 장교석의 반공 쿠데타로 광주를 떠나게 된 류자명은 당시에 급변하는 중국 정세를 조선일보에 알려왔다. 그러나 이 기사가 연재될 때 류자명은 김원봉과 함께 탔던 상해행 배편에서 해적을 만나 총상을 입고 입원해 있었다. 장계석의 쿠데타는 그해 12월 한인혁명가들의 큰 희생을 불러왔다. 김산의 아리랑에서 이야기된 광주봉기가 그것인데 당시 황포군교나 중산대학에 재학 중이던 한인혁명가들이 참가하면서 150명 이상이 희생됐다. 이것은 독립운동의 귀중한 인적 역량과 미래 지도부의 핵심이 순식간에 사라짐으로써 독립운동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사건이었다. 총상 출애를 마친 류자명은 무한으로 간다. 4월 광주 상황으로 인해 김원봉과 의열단 지도부가 무한으로 옮겨가 있었기 때문이다. 6월 중순에 찾은 무한은 중국 3대 찜통 도시의 명성을 아끼지 않았다. 1927년 여름 더위 속에 류자명은 무한에서 열린 의열단 회의에 참가한다. 폭탄 테러를 폐기하는 단의 노선 변화에 수긍할 수 없었던 류자명은 이곳에서 김원봉과 헤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 2월 류자명은 독립운동가를 잡기 위한 일제의 계략으로 공산당 혐의를 받아 국민정부에 체포됐다. 감옥에서 류자명은 신체 후에 피체 소식도 듣게 된다. 류자명의 체포 소식을 알게 된 상해 임정은 석방 요청서를 가지고 박건웅을 파견해 교섭한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풀려난 류자명은 남경으로 떠난다. 역사도시 남경은 류자명의 중국 생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준 곳이다. 1929년 여름 효장 농촌 사범학교를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이곳은 중국 근대 교육의 선구자인 토행지가 학교를 열고 농민과 그 자제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토행지가 실천하고 있던 이론과 실천을 결합시킨 개방적 교육 방법은 10년 전 교사였던 류자명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농업이 기본이었던 조국의 현실에서 자신이 준비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바로 농업교육가로서의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의열단을 떠난 류자명은 남경에서 김규식과 함께 동방피아빵민족연합회의 조선대표로 참석한다. 그리고 원소선 등 중국인 아나키스트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남경 비나원과 을사구락부 등 신해혁명 희생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 남경 비나원에서 일본 아나키스트 전하민도 만나는데 류자명은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어려웠던 남경 생활을 이겨낸다.